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기차 안이라서 지금 뭐 촬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엉망인데 에어부산 채용이 오늘 갑작스럽게 떴잖아요. 그리고 지금 채용이 사라진 상태라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좀 촬영합니다. 일단 에어부산은 제가 이제 관계자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걸로는 8월달에 이제 채용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정보다 굉장히 빨리 채용이 떴죠. 뭐 당시에 뭐 8월 채용인지 8월 입사였는지 저도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는 몰랐었는데 어찌되었던 중요한 건 오늘 떠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객실 승무원이 굉장히 급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제가 블라인드 안에서도 지금 이제 에어부산이 스케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객실 승무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행정, 이제 다른 직무로 일반 사무직으로 빠졌던 분들도 복직을 해서 비행을 할 정도로 인원이 부족하고 대략 60명, 6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채용에서는 기간이 또 너무 짧게 4일 정도로 떴었고 또 채용 인원이 0명이라고 해서 수시 채용이라고 떴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이 잠깐 들어간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뭐 내일이나 월요일날 다시 또 채용이 뜨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에어부산 채용이 떴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채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일단 팩트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티웨이항공이 지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또 한 번 채용이 뜰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항공사, 대한항공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저희 홍카톡방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채용이 또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채용이 뭐 4개, 5개, 6개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막 생각하시기보다는 준비된 지금 내 위치에서 하나 둘 지원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꿈을 또 현실로 만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12시가 훨씬 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뭐 진정들 하시고 항목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에어부산 지원 어차피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고요. 또 중요한 정보들, 또 중요한 상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